밖에 남아서 그 조금이라도 계속 존재감을 키워서 단일화 드라마를 만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마지막에 이게 지금 저희가 어제 여론조사를 하나 공개했는데 김태연의 정치쇼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 네. 합당이 결렬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진짜 봤을 때는 대부분 예상한다 했어요. 네네. 지금 결정이 늦어지면서 어려워지겠구나. 어려워지겠구나. 근데 안 대표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경성버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뭐 통합을 잘 했으면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길이 있지만 네. 경성버스를 타는 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독자 노선을 선택했을 때 본인에게 제3지대에서 뭔가 기회가 새로 생길 수도 있다. 네. 물론 뭐 그거는 향후에 몇 달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존재감을 키우면 네.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도 네.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지금 여권 쪽은 네.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권으로 분류되는 거를 거부하고 있고 분명히 네. 진보 정당인데 정의당이 실제로 과거에 민주당하고의 선거연합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심상정 대표가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몸집을 키우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민주당 표를 좀 가져간다. 네. 반대로 이쪽에서는 국민의힘이지 만약에 안 대표가 그렇게 키우면 네. 단일화 논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안 대표 입장에서는 기회가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고 제3지대가 그래도 소멸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안 대표 판단으로서는 국민의당,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것보다 밖에서 버티고 11월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하고 다시 올 3, 4월에 있었던 서울시, 3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안 대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 네, 나름대로. 그게 지금. 뭐 좋다 그러다 이거는 전혀 별개의 차원인 네. 거죠. 국민의힘이 입당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네. 의구심을 당연히 가졌겠죠. 네. 여러 가지 뭐 지분 문제도 나오고 뭐 당명 변경을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느냐 이게 나오지만 네. 안 대표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이거는. 그런데 그렇죠. 거기 입당해서 지금 윤 전 총장이 이길 수 있느냐라는 네. 현실적인 문제 하나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 안 대표가 대개 여론조사 지지율이 2에서 3%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차피 박빙으로 간다면 양자 대결, 양대 진영 대결로 간다고 보면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도 나오고 네. 대표도 나오고 전 대표도 나오고 그런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구도에서는 그럼 2% 3%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중도를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게 기본 프레임이었잖아요. 네. 보수 야권에. 근데 그 구도가 깨져나가고 그럼 거기에 안 대표는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입당하는 것보단 밖에 있으면서 지금 말씀처럼 대선 직전에 단일화 논의를 가지고 가면 네. 자신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과 2 내지 3%지만 중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만 하면 의외로 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함직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윤 전 총장과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뭐 최재형, 네. 홍준표 네. 이런 분들이. 근데 만약에 거기서 후보 교체론이 나온다면 네. 자꾸 이제 이 여권을 보면서 밀리면 네. 안 대표가 나름대로 중도에서 뭔가 몸치를 키우네. 뭐 김동연 네. 전 부총리하고 네. 이렇게 하면 의외로 지금보다 지금 상당히 좀 초라한 입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때 가면 더 몸치를 키운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결렬을 선언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일단 이게 우리나라 대선은 구도가 중요하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이걸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일단 국민의당하고 국민의 합당이 지금 결렬된 거 가지고 네. 민주당의 반응이 뭔지 제가 객관식 드릴게요. 1번. 네. 아무 관심 없는데 하든 말든. 2번. 야 저기 합당 안 됐으니까 표 갈라지겠구만. 빙고 요거. 3번. 막판 가서 또 단일화 하면 어떡하지? 시너지 날 텐데 3번. 어느 거예요 지금? 저는 민주당의 전략가라면 3번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안 좋다 네. 민주당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네. 어쨌든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네, 가능성. 만약에 국민의힘의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했으면 네. 그냥 국민의힘 후보 결정된 사람하고 싸우면 되는데 네. 어찌됐든 밖에 남아서 네. 그 조금이라도 계속 존재감을 키워서 단일화 드라마를 만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게 지금 저희가 어제 여론조사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국민의힘 아예 후보들만 놓고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범야권으로 물어보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벌써 13명이나 되고 윤석열 그 후보가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의 적합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경선이 시작되니까. 근데 거기에 그 지지 후보 없음이 33%예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인데. 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그 얘기는 3분의 1 정도는 물론 거기는 뭐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법야권 지지층 중에서 또 다른 선택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게 과히 달가울 건 없지 않을까. 자, 그럼 안철수 대표는 한 최소한 11월까지는 뭔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 전국을. 그렇죠. 뭘 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결국 뭐 제1 집권당, 제2 당, 제1야당이죠. 말하자면 집권당과 제1야당이 지금 그 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구시대적인 문법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고 양대 거대 카르텔 정당 체제에서 뭔가 중간지대의 어떤 그 메시지가 없다라는 쪽으로 자꾸만 그 이제 이슈를 만들어 갈 텐데 그러려면은 먹으려는 그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가지고 양대 정당을 비판할 것이냐요. 그리고 그것이 중도 유권자들에게 이른바 2030도 그렇고 스윙 보터들에게 아 이게 일리가 있다. 과거의 안철수로 다시 돌아가는구나라는 느낌을 준다면 성공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지금 마저 3번에 갈 거 없이 아 반사익으로 존내 빙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건 안철수 대표가 오로지 하기 나름인데.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는 뭔가 분명한 입장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슈에 대해서 너무 뭐 문재인 반문 또는 친 뭐 저기 여권 이런 야권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런 게 중도의 가치를 쓸 수가 있는데 너무 이거 무슨 정치적인 그 입장 정치적 유불리 따진 순간 중도의 가치는 없을 거다. 그걸 뽑아보세요. 당대표. 사실 지금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뉴스의 중심이 이제 대선판이니까 대선 후보여야 되는데 당대표가 뉴스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대선 경선 과정 대선 과정에서 당대표는 뭐 하는 자리고 역대 당대표들은 어땠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러거든요. 먼저 최철영 교수 정치권 오래 보셨잖아요. 당대표가 특히 이제 대선 과정에서 당대표 원래 뭐 하는 자리예요? 그 당대표라는 게 대선 과정이니까 대선 과정에서 대선을 관리하고 후보들의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라든지 경선 국면을 잘 무리 없이 조율해 나가는 거겠죠. 우선 대선 국면은. 근데 당대표의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98년도 그 당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대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당권 대권이 분리하기 전하고 당권 대권이 분리되기 후하고 분리된 후하고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당대표는 지금의 당대표보다 위상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당대표가 최우선 유력 후보고 막 그런 그 당대표 자체가 대권주자였고 그 당권 대권 분리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당대표는 그때보다는 위상이 그리고 역할 자체가 당을 관리하는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당이 지향하는 가치라든지 노선 이런 거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당을 전반적으로 이제 조율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건데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외고 또 본인 스스로가 대권주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과거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국무총리 하다가 왔다가 지금 이제 대권주자긴 합니다만 대권주자들이 대개 이제 이회창 이홍구 같은 2097년도 98년도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국무총리를 했었고 당대표로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 당에 대한 영향력이 강했어요. 그 당시엔 그랬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에 대해서 영향력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비하면. 나름의 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하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당대표와 지금의 당대표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할도 달라졌고 의미도 달라졌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변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따 이준석 대표 관련 얘기는 뭐 차차 나누겠으니까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당대표의 역할은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는 갈등을 좀 완화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경우는 갈등이 좀 후보들 간에 좀 증폭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1차적으로 드립니다. 그럼 예전에 보면은요 최근 대선만 보면 2012년 대선 때 2007년 그때도 뭐 경선도 난리가 났잖아요. 한나라당 경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경선율 대전이었죠. 대전 아마. 그때 강재섭 대표. 강재섭 대표. 2012년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황우여 대표. 황우여 대표.
지난 16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추미애 대표. 다 유력 정치인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에 비해서 뒤로 물러난 조연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일종의 관리형.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관리자고 네. 중재자기도 하고 네. 또 뭐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반사체. 반사체. 아, 대선 주자라고 하는 큰 빛을 반사해 주는 역할. 그런데 네. 지금 논란의 지점은 당대표가 발광체로 네.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분석들이 있죠.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당권 대권 분리 이후에 당대표의 역할과는 분명히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네. 있잖아요. 특히 네. 상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네. 모습이 더 도드라지죠. 네. 이준석 대표 본인 자체가 굉장한 셀럽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당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들어온 거고 네. 당내 주도권 싸움이 지금 사실 진행되고 있는 와중인데 2007년 돌아가서 보면 네. 강제섭 대표는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경선 룰 관련해서 양쪽으로부터 다 뭐 질타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표 측에서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는 밀약설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캠프에서는 총사퇴를 추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중에 보면 중재안을 강제섭 대표가 내고 중재안 중에서 여론조사 관련된 이명박 캠프에 조금 유리했던 부분을 이명박 후보가 양보하기도 하고 나중에 되면 이회창 후보가 등장하면서 그 경선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뭐 당대표가 역할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조연이었거나 때로는 심판이었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약간 지금은. 서브 주연 정도는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들이 되게 이제 황우려 의원 같은 경우도 당대표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7년도인가요? 그때 한나라당. 그런 경우는 본인이 뭔가 그 차후에 대선 이후에 커다란 정치적 욕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국회 부의장이나 의장 같은 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치 권력에 대한 그 자체는 좀 약했던 측면이 있고. 근데 이준석 대선 갈 거야 이런 거. 네, 그런 건 좀 약했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중진이었고 게다가 주류였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주류다 비주류다라고 기준을 나누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본인이 워낙 이제 변화 혁신을 상징하면서 국민의힘에 뭔가 기사회생하는데 촉매제의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기존의 그 대권 주자들에게 어떤 속박되지 않으려 이런 게 본인이 강한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당회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얽히면서 과거에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정치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다. 크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윤석열 전 총장 직하고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지금 무슨 뭐 맥주 마실 거 한 번 다양하죠. 다양 뭐 온갖 뭐 녹취록 공개에다가 좋아요 눌렀다가 빼는 거에다가 뭐 탄핵 발언 뭐. 온갖 거 다 나오잖아요. 근본 원인이 어디다 보시는 거예요? 동상이몽인가 두 사람이? 아 저는 근본 원인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8월 경선 버스 출발론을 굉장히 압박하면서 이제 입당을 압박해 왔는데. 그 기저에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대표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뭐 물론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 그렇게 꼭 생각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이미 유승민 전 의원과 매우 가까운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약간 사적인 발언 비슷하게 했던 것도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누군가 아 이준석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종의 회람을 시켰겠죠. 거기서 보면 뭐 대통령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고 실제로 유승민 전 의원을 적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올해 얘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준석 대표는 경선 흥행을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뭔가 그 일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야 이게 믿을 수 있나? 뭐 최소한 뭐 내 편은 아니더라도 공정하게 해줄까라고 하는 불신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양측이 충돌할 수도 있는 지점이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내일로 원래 예정했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지금 최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브리핑이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갈 때 이준석 대표가 보통은 이제 모두 발언을 하는데 모두 발언도 안 하고 지금 들어갔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예. 이게 이제 과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서병수 위원장의 경준이가 예. 18일 날 토론회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토론회 두 가지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당내에서 반대 이유가 나오는 게 경준이가 그거 하는 게 맞냐? 예. 선관위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그다음에 후보 등록이 마감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후보 등록 마감 전 왜 토론회를 하느냐. 그렇죠. 이게 결국은 신입주자들을 뭔가 좀 누르기 위한 스텝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구심들이 터지면서 다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낸 게 발표회를 바꾸자. 발표회. 아, 여기까지 상황인데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토론회를 가지고 이렇게 양쪽이 줄다리기처럼 비치진단 말이에요. 근데 경선준비위원회가 굳이 이걸 주관하게끔 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양쪽이 잘 받아들이는 문제가 없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말씀하신 우리 진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치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는 거거든요. 아, 불필요한 논란.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젠다 의제가 별로 안 나와요. 미래 이슈가. 그냥 계속 후보하고 당대표하고 갈등을 비추는 걸 왜 연출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표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양쪽이 다 같이 잘못을 했는데 대개 지금 보수 언론도 조금 이 대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논조를 좀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지난 주말 기점으로 해서 조금 바뀌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로서는 좀 억울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여론이 기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갈등을 야기한다면 후보 두 군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당대표의 리더십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반적 화력이 약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당대표가 전반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자, 그럼 고수시니까 고수는 아니고 대표가 전화했어요. 누가요? 최창룡 교수님 전화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교수님 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이준석 대표가요? 그러니까 토론회는 일단 취소하고 내일이 18일 토론회잖아요. 그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후보 등록한 다음에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꾼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말이 막 꼬이려고 꼬이려니까 그동안 나의 마음은 이건 아니었는데 이게 당 전체 우리 당이 그 대선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전력이 지금 뭔가 손상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우리 같이 잘하자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굴러 생각해봐야 자꾸 또 언론이 또 쓰고 거기에 대한 해명해야 되고 그럴 거 없이 나의 의도는 그거 아니었으나 토론회가 경선준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냐 이런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한테 맡기겠다. 후보 등록한다면 하겠다. 딱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더 이상 후보들도 얘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여당 얘기 잠깐 해볼까요. 여당 당대표. 송영길 대표도 지금 비주류 출신 당대표긴 한데 그래도 평가는 어때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처럼 재선 주자들하고 크게 갈등을 빚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덜하긴 한데 여당에서도 이심송심 논란이 있잖아요. 이심송심. 그러니까 예, 경선 연기 과정이나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서 상대적으로 볼 때 이재명 지사 쪽에 기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이재명 지사 캠프가 아닌 다른 캠프에서는 갖고 있죠. 근데 지금 또 정치권에서 하나 그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뭔가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송 대표도 이 대표도 차차기 대선 주자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정치의 스텝을 위해서 뭔가 선택을 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의구심도 있어요. 완전 관리형 대표가 원초적으로 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정치를 해야 될 두 분 다 물론 뭐 본인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평가가 그런 평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찌됐든 인지도도 높고 높아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다음 뭔가 차차기를 위한 디딤돌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인들을 부각시키는 뭔가 일정들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뭐랄까요. 이게 뭐 생각들이. 혹평도 아니고 뭐 하여간 그런 평가가 있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인 현안에서 특히 선거관리 현안에서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뭐 최근 한미 훈련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는 거라든지 당 그 대표로서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중도 확장에 조금 일관성은 있다. 중도 확장을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쪽에 일관성은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 이후에는 당 대표들이 상당한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은 다음에 대선 나가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지금 아까 지금 말씀처럼 이준석, 송영길 이 두 사람은 대권에 나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상징적인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있어요. 이미지가. 그런 게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기본적인 자기 정치에 왜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은 자기가 욕망을 뭔가 채울 수가 없구나. 대선 광고 측면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생각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